안녕하세요, 발라라입니다. 여러분, 제 인스타그램이 최근에 1000%가 떡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해도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떡상을 맞이하게 되었는지 제가 분석한 결과와 이 떡상을 더욱더 몇배 끌어올릴 수 있었던 노하우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정말 우연한 기회로 제 인스타그램이 떡상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올린 릴스 동영상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알게 된 거는 떡상을 하려면은 인스타가 지금 밀고 있는 피드 업로드 방법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인스타에 들어가서 게시물을 올리려면 네 가지 총 방법이 있는데 사진을 올리거나 동영상을 올리거나 아니면 틱톡 같은 릴스를 올리거나 또는 라이브 방송 이렇게 네 가지로 인스타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틱톡이 엄청난 붐이 일면서 인스타그램에서도 릴스를 굉장히 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평소에 이것저것 새로운 걸 시도해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냥 그림 그리다가 너무 심심해서 혼자 그리기 심심해서 릴스를 한번 올려볼까 하는 정말 사소한 행동 하나로 인스타그램이 떡상을 하게 된것 같아요. 정말 거치대 하나 없이 왼손에 핸드폰을 들고 오른손으로 색연필을 잡고 그냥 몇번 이렇게 끄적끄적한 거를 동영상 촬영을 했어요. 한 다음에 올리기 할때 동영상으로 올릴까 릴스로 올릴까 하다가 릴스? 한번 해볼까? 그래서 릴스로 올렸어요.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많은 분들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팔로워 수가 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약간 이런 거 좋아하나?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이후로 일단 물 들어올 때노 저어야겠다라는 심정으로 계속해서 비슷한 류의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지금 색연필화를 책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영상을 계속해서 올리는 거는 전혀 어렵지가 않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인스타 떡상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팁은 내가 할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자신 있는 걸 업로드하고 또는 지속 가능한 걸 업로드해라입니다.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림이라고 해서 뭐꽃 그렸다가 인물 그렸다가 풍경 그렸다가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 보는 형식으로 꽃이면 꽃, 뭐 색연필이면 색연필, 풍경하면 풍경화, 인물하면 인물화 이렇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비슷한 스타일의 마치 포트폴리오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나의 프로필을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물 들어올 때 노를 진짜 미친 듯이 저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일주일에 두 번, 세번 정도 비슷한 류의 릴스를 계속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스타에서 정말 내 등을 떠밀어주고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노출이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거에 비례해서 또 팔로워 수가 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단시간 안에 거의 1000%에 가까운 팔로워 수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상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팔로워 하는 분들이 이란 분들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한국, 브라질, 미국 이런 순서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팔로워를 해주시는 게 정말 감사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여러 나라 분들이 저를 팔로워 해주시다 보니까 재료 설명도 최대한 친절하게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제 프로필에 가시면 스토리 모아놓은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각 나라 언어의 글을 제가 파파고 같은 걸로 번역을 해서 아, 내 그림을 좋아해줘서 정말 고맙다 라는 인사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너 색연필 뭐 쓰냐? 너 종이 뭐 쓰냐? 이런 질문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답변도 다 여기 스토리 모음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이분들이 저를 팔로우 취소를 하지 않도록 서비스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계속해서 제 그림을 보러 오실 수 있고 또 좋아요를 누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꾸준하게 관리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팁을 드리자면 프로필을 잘 꾸미셔야 돼요. 이 사람이 나를 팔로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보게 되는 게 프로필이거든요. 프로필에서 내가 뭐 하는 사람이고 어떤 것의 전문가인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별나라라고 한글로 써 있지만 그 다음에 영어로 워터칼라라고 기재를 해두었고요. 그리고 뭐 유튜브도 어떤 거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링크트리를 이용해서 내가 낸 책이나 각종 저에 대한 정보들에 대해서도 올려두었어요. 그리고 프로필 사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꽃을 위주로 인스타그램 피드를 올리고 있다 보니까 여기 사진도 제 대표 사진도 꽃으로 해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냥 뭐제 얼굴 사진 이런 것만 있는 것보다는 사진이나 저의 프로필을 딱 보고서 아, 이 사람은 꽃 그리는 사람이구나 라고 한번 딱본 다음에 밑에 있는 스크롤을 해가지고 아, 꽃을 이렇게 여러 가지를 그리는구나 해서 그림이 마음에 들면은 저를 팔로워 해주겠죠. 그래서 최근 한 15일에서 20일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팔로워를 해주었고 지금도 그 성장세는 조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영상을 요새는 대부분 찍으실 수 있잖아요. 짧지만 릴스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누구나 쉽게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사용해서 촬영을 하는데 사용하는 앱은 두 가지예요. 필라믹 프로를 사용해서 촬영을 하고 그리고 블로우라는 편집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것을 사용해서 또 2차 편집을 한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릴스를 올릴 때 다른 사람이 내 릴스를 퍼갈 수 있게 이런 경로로 또 올리는 거를 수락을 해두면 저를 팔로워 하러 오시는 분들이 또더 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약간 물 들어올 때 노젓는 팁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의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만 잘 되는 것보다는 제 구독자분들도 잘 되는 걸 저는 더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께도 오늘 알려드렸습니다. 인스타 릴스 꼭 활용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